Location marked number 493. The development team at the company, 회사의 development team, 개발팀은 eventually, 마침내, eventually는 at last, finally, 마침내, improved, 향상시켰습니다. The existing free talking service. Existing은 exist, 존재하다, existing, 기존의 무료 통화 서비스를 향상시켰죠. 개선시켰습니다. 심표 위치는 end issue죠. 그리고 그것은 far superior blank last year's version. 작년 버전보다 훨씬 더 superior는 better란 말이죠. 훨씬 더 뛰어나다 말입니다. The superior는 or로 끝나죠. or로 끝나는 라틴어 계통은 비교급 than의 의미로 to를 씁니다. superior to 뭐 하면 뭐보다 더 뛰어난. 반대말로 inferior to 하면 뭐뭐보다 더 열등한이죠. inferior, I-N-F-E-R-O-R, inferior to. 그래서 답은 B가 됩니다. So, B is the right one in this question. Okay. 문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제가 쉽게 썼죠. superior가 어쨌든 비교급이니까 앞에 far을 쓴 거죠. 비교급 수식 부사는 far, much, even, still, a lot이 있다 했고 원급 수식 부사는 very, just, to, so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3교과서 두산장 정도의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그 교과서 평가 문제집에 이게 있었어요. very와 much 두 개를 놔두고 꾸미는 걸 찾아라. 내가 키가 크면 I am very tall. 나는 매우 키 크다. 내가 쟤보다 더 키가 크면 I am very taller than he. 이렇게는 안 하고 I am much taller than he. 이렇게 합니다. 비교급 앞에는 far, much, even, still, a lot. 원급 앞에는 very, just, to, so. 이거 수식한다는 것도 아시고 라틴어 비교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superior, inferior, or로 끝나면 뒤에 to가 붙어서 뭐뭐보다 더 뛰어난 또는 뭐뭐보다 더 열등한 이러한 뜻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두 곡 정도 팝을 번역을 해보죠. 가사를 일일이 찾아서 번역을 해보며 사전을 많이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노래는 아무리 듣기 좋은 곡이라도 부르기 좋아도 그 안에서 영어는 뭔가 생략된 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뜻 자체도 좀 다르게 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엘비스 프레슬리의 GI 블루스 같은 경우는 GI 블루스, 블루스가 뭐 블루스 춤도 되겠고 우울, 파랑색도 되겠지만 블루스 자체는 미군의 제복을 말하거든요. GI 블루스는 미군 제복을 말하고 상당히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된 경우도 많고요.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팝 번역들은 어떤 대학교 영어 선생이 번역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좀 장황해요. 그거를 좀 시답게 간결하게 명확하게 써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의도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영어적인 감각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가사의 한 구절이 또 노래 제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뭐 play the game 하면 반칙하지 말고 게임을 해라.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동해라 이 말인데 그 퀸의 노래에 play the game이라는 또 노래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여튼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학습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s for your time and I'll see you later.